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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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디비전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디비전을 하다보면 어떤 능력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했던 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걸 찍어야 되는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롱. 먼저 아처입니다. 아처는 대담한 돌진, 트라이 에로우, 래피드 파이어, 스나이핑 보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담한 돌진과 트라이 에로우는 추천하지 않으니 패스하고 래피드 파이어와 스나이핑 보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래피드 파이어를 찍으시려는 분들은 가벼운 화살에 찍어주고 멀티샷, 화살촉 강화, 날카로운 화살촉, 집중 공격 숙련, 가시 화살촉, 체력 단련을 찍어줍니다. 스나이핑 보호를 찍으시려는 분들은 날카로운 화살촉을 찍어주고 화살촉 강화, 가시 화살촉, 가벼운 화살, 집중 공격 숙련, 활 시위 강화, 퍼펙트 골드, 체력 단련, 안정된 조준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공격하시면 한발 한발 강한 딜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래피드 파이어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큐어입니다. 큐어는 불안정한 용액이 제일 좋기 때문에 다른 능력들은 패스하고 불안정한 용액과 잘 맞는 능력들만 말하겠습니다. 부스트 스프레이, 응급 처치 숙련, 던지기 효율 강화, 고속 충전 배터리, 절약 정신, 대용량 배터리, 체력 단련, 이렇게 강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만 강화한다면 무한으로 우클릭을 쓸 수 있으니 정말 사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체어입니다. 체어는 내일은 체어왕, 궁극의 체어 비기, 더블 어택, 만화로 배우는 체어 교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일은 체어왕과 궁극의 체어 비기는 별로 좋지 않으니 패스하도록 하고 더블 어택과 만화로 배우는 체어 교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블 어택을 찍으시려는 분들은 백어택 체어, 계획된 실수, 자이언트 어쌔신, 체인 러쉬, 묵직한 휘두르기, 체어 프레임 강화, 가벼운 체어 프레임, 체력 단련, 이렇게 찍으시면 엄청 강한 체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보스전 때는 백어택 체어를 찍었으니 꼭 뒤에서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화로 배우는 체어 교본을 찍으시려는 분들은 체인 러쉬, 자이언트 어쌔신, 체어 프레임 강화, 가벼운 체어 프레임, 묵직한 휘두르기, 계획된 실수, 체력 단련,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콤보 활용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콤보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더블 어택을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이터입니다. 스케이터는 보스전 때 카운터를 잘 쳐주기만 하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플립댄스를 추천해드리고 이거에 맞는 능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휠을 찍어주고 보드 스피어, 체력 단련, 런어웨이, 디펜스 플립, 베스트 컨디션, 스피드 라이딩, 반동 충격파, 파워 푸싱, 이렇게 찍어주시면 보스전 때 아주 도움되는 스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직업별로 어떤 능력들이 찍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능력만 찍으셔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찍어서 아주 쉽게 웨폰을 획득했네요. 특히 체력 단련은 필수로 올려주셔야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